우리 파김치갱이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야. 어, 밖에 나와서 날씨도 안 좋은데 뭐 해야지. 날씨도 안 좋은데 뭘 해야 돼? 재밌어! 따봉. 따봉. 어, 따봉은 처음 봤어. 하, 자, 우리가 슈퍼헥사곤의 첫 번째 크루 의일이요. 아, 비주얼로 채택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긴 한데 그렇죠. 달디 달고 달디다 밤냥개 과정이었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해냈습니다. 약간 의일이 형이 붙었잖아요. 어. 약간 좀 칙칙하니까. 야, 아니, 없다고 칙칙하다고 그래서 그런지 마. 있어도 얘기할 수 있어. 이제 칙칙한 본인도 알아, 칙칙한 거. 그래서 약간 좀 밝은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나와줘야 또. 그럼 사실 좋지. 네, 그, 이게 좀 맞아야지. 맞아, 맞아, 맞아. 네. 근데 내가 이제 오늘은 네. 특별히 좀 아는 분이에요. 내가 스카우트를 좀 해왔고. 아, 스카우트를 위에, 아래, 후배. 밑에 위에? 나보다는 좀 아래. 나보다 위에는 안 돼, 더 이상. 형보다 좀 아래? 아니, 나보다... 우리 형급 칙칙하네, 그러면. 아니, 나보다 꽤 아래야, 꽤 아래. 어. 너랑 비슷해. 아, 그래? 너랑 비슷해. 아, 나랑 비슷해? 어. 야, 나도 약간 칙칙한데. 이 친구가야말로 약간 조금 이 위아래 좀 스펙트럼 넓어. 아, 넓어? 어, 그런 넓어, 친구가 넓어. 좋죠. 어, 그러게. 안녕하세요. 자. 아니 아유 어서와 자 안녕하세요. 걱정이래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야 쪼리 야 쪼리는 진짜 왜 야 아니야 브라질에서 산 거. 어 알았어 브라질 스타일 나, 일상을 오늘, 여행처럼 나보다 자유롭게 다니는 건데 일상을 여행처럼 뭐야 슬로건이야. 친해요? 빠니보틀은 친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파김치갱이라고 있어요. 갱단 있거든.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야. 사실은 저는 이제 친할 정도가 아니에요. 같은 회사였기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어 파니보틀이다. 아 너가 지나가면 어 파니보틀이다. 그 동갑이에요 저희. 동갑이고 또 어 동갑이고 네. 이쪽이 10월이고 나는 3월이고. 야, 일본이었으면 동생인데 한국이니까 안 좋은 것만 들어오네. 아, 이게 수입이 잘못됐어. 자, 아무튼 우리 네. 이 빠니보틀 같은 경우는 거기 파김치갱에서도 행동 대장이야. 아, 얼마나 뭘 어떻게 행동하는데? 그러니까 네. 생각을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 파김치. 어 행동이 좀 이제 과잉 행동을 해. 앞에 과잉을 좀 붙이면 과잉 행동 대장인데. 지금도 좀수지야 지금. 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어, 밖에 나와서 날씨도 안 좋은데 뭐 해야지. 날씨도 안 좋은데 뭘 해야 돼? 와. 원래 저 항상 날씨가 안 좋을 때 뭘 해요. 똘끼 하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아 근데 이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약간 좀 가시 쪽인 똘끼고 여기는 침 똘끼이기 때문에. 진짜요? 에이, 약간 좀. 어 여기는 뭐예요 근데? 거기는 파김치갱이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슈퍼 헥사곤. 슈퍼 헥사곤? 어 게임 이름이네. 괜찮나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름 바꿔야겠다. 울트라 헥사곤으로. 좋은데? 어 울트라 헥사곤. 이름 낫다 차라리. 이미 붙는다 울트라 헥사곤. 자 울트라 헥사곤으로 바꿉니다. 아니 교체. 어, 해차마다...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였어 이름을? 아니 해차마다 이름이 바뀌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바꾸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지금 몇 회인데요 지금? 1화야. 아니 바꾸려면 빨리 바꿔야 돼. 빨리 바꿔야 돼. 우리한테 끝나고 나서 연락해야 돼요. 우리 울트라 헥사곤으로 바뀌었다. 괜찮다, 괜찮다. 어, 딱이다, 딱이다. 어, 어 투잡을 떼야 되네요, 저는. 파김치랑 여기랑. 근데 네. 여기가 더 돈을 더 될 거야. 갤럭시! 형님한테 뒤에 있는데 눈빛이 바뀌는 게 뭐예요? 어, 눈빛이 바뀌어. 파김치갱 좋아했잖아요. 뭐 묻힌다고요? 몰라. 저는 첫 핸드폰 제외하고 전부 다 갤럭시였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여행 유튜버로 쓰는 기능 중에서는 카메라를 많이 쓰기도 하고 최근에 많이 쓰는 거는 삼성페이. 어 삼성페이 해외에서 돼요. 아 해외에서 돼? 해외에서 돼? 네 돼요. 오 항공권을 구매를 하면은 공항에서 들어갈 때 표 안 보여주고 그 삼성페이에서 티켓 꺼내가지고 들어가 이렇게. 오 네. 아 이걸로 이렇게 보니까 형 수리나 나온 그 형님 같다. 안경 벗어보고 형.
아, 수리남 나온 그 형 닮았다. 바로 죽으면 닮았다. 아 맞아 맞아. 이렇게 보니까 똑같이 생겼다 형. 갑자기. 닮았다. 어 행동력 좋네. 야 이거 산만한 거야. 아니 저게 이렇게 칭찬하고 앉아 있어. 산만한 거. 아 보기 좋아 아주. 좋아 좋아. 칭찬. 이 나이 또래가 이런가 봐. 마니아 그 너도 이제 우리 울트라 헥사곤에 지원할 키워드가 필요해. 아 근데 행동력이 어울리긴 하지만은 그건 이미 다른 크루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다른 거 맡아보고 싶기는 해요. 어떤 거? 몰랄까? 격리? 너 샘 빠르니? 아 해보는 거죠 뭐 도전. 도전! 야 누가 격리를 도전을 하니? 샘이 빠른 사람들이 계산이 틀리면 큰일 나는데. 자 파워포인트 가능, 엑셀 가능, 한글 가능. 예. 네. 아 그래? 메모장 가능. 메모장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아니면 컴퓨터 과? 컴퓨터 부서. 컴퓨터? 너 네. 컴퓨터 잘해? MS-DOS 할 줄 알아요. MS-DOS. 파킹. 파킹? 이제 컴퓨터를 끄셔도 좋습니다. 이거 아세요? 이런 거를 알 정도로 제가 컴퓨터에 약간 능했습니다. 예, 네, 학교 다닐 때 컴퓨터... 그 다 옛날 기술이잖아. 옛날에 옛날에 펜티엄. 아 뭐 지금 필요 없는 기술을 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펜티엄 컴퓨터 때 쓰던 그런 기술인데. 아니 옛날 얘기로 당당하게 얘기를 해 갑자기. 지금도 필요한 거 알았잖아. 그냥 지가 옛날부터 컴퓨터 했다는 거 지금 잘하는 거. 깜짝 놀랐네 지금. 아 우일쌤. 여기다가 이제 그 키워드를 붙이면 돼. 행동력 말고 다른 단어 없을까요? 스태미나? 스태미나. 잠깐만 스태미나. 알았어. 행동력과 스태미너가 같은 뜻은 아니지만 뭐. 게임에서 이제 스태미너가 있어야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스태미너 두 개의 심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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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붙이고 자, 네. 좋습니다. 자 해서 일단 이제 본격적인 압박 면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그거 바꿔서 자리 바꾸는 거야. 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잠깐 일어나가지고 자. 뭐? 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짓? 너 자 마치 처음 나 그냥 싸버리게 그냥. 어 왜 이렇게 대충 하는 거야? 자. 자 예. 스태미나. 스태미나. 완전 스태미나인데? 누가 봐도 스태미나. 이제 압박 면접이니까 이제 좀 진지하게 좀 임해줘야 돼요. 아 예예 예. 예, 예. 진지하게. 쪼리부터가 네. 진지하지 않은데요. 그건 진지하게. 그러니까 이게 무례한 행동이 아니에요. 스태미나가 있는 행동이라. 진지하게 진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다소고. 아 진지한 자세예요. 진지하게 다소고. 진지한 자세. 경청하고 있어요. 경청. 무슨 말씀하시나. 마치 태국에서 되게 진지한 자세 있잖아.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아련하듯이. 알았어. 행동이 좀 이제 과잉 행동으로. 네. 이게 압박 면접이 제가 압박하는 거죠 지금. 이게 아니고 이게 이쪽이에요. 잠깐만 압박 받고 있는데. 아니야. 자. 빨리 하시죠! 알겠어. 알겠죠. 근데 내가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뭐 스태미나 증진을 위해 해외에서 많은 무술도 좀 배우기도 하고. 무술? 뭐 일본 갔을 때는 닌자 술을 배우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학원? 뭐 잠깐이지만 닌, 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그냥 재밌어 한번 해봤고. 막 뭐 이런 거 던지고 막 했나? 슈리켄. 슈리켄? 하고. 수리검. 그 텍사스 가서는 이제 총 많이 쏘고. 아,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이제 그런 무기류나 이런 것들이나 뭔가 이제 이런 걸 많이 배우면은 뭐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뭐 딱지치기 이런 것도 좀 잘 하는 편이야? 영관이 뭐가 있죠? 아니 그것도 이제 슈리켄 총 이런 거는 히트맨으로서의 어떤 그 자질이 있는 건데 그건 이거 그거잖아. 안 되면 싸대기 맞잖아. 해보자. 안 되면 싸대기를 맞는다고? 아, 싸대기 맞지 않아요? 그치? 어느 동네에서 살았어? 누구를 때리고 싶은 건 아니죠? 딱지치기의 어떤 그 제일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그 딱지를 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자신만의 그 무기를 만드는. 딱지를 잘 안 해 기본적으로. 아. 나 어렸을 때 많이 했었나 이거? 하진 않고 보기만 봤어. 아, 보기만 봤어. 어? 왜 안 했어? 껴줘야 하지. 아 껴줘야 하지. 아 그래? 이미지 트레이닝. 아 그래?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게 원래 더 세다고. 나도 안 해봤어. 너도 안 해봤어? 응. 어? 일본에 없는 건가 이거? 일본에 있는데 나도 이제 멀리서 봐가지고 그거랑. 아 비슷하네 여기. 연결이 되다.
자르면 돼. 선생님 그거 딱지 접는 법 아닌 거? 이거 아니야? 딱지 이거 아니야? 모양은 그런데 아 딱지 접는 법을 모르는구나. 껴줘야 하지. 나도 이제 멀리서 봐가지고 그거랑. 어어어 자자. 자 너도 이제 이렇게 했잖아. 자 이렇게 해서 오, 아빠 같아. 자 이렇게 접고 네. 이것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그거다 그 저기 종이 접기 교실. 연재민이 제가 우리 코딱지들하고 같이 종이 접기 놀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면 어떻게? 개인기 하나 하기. 진짜 지기 싫다. 이건 뭐지? 이건 뭐야? 딱지치기 아니었어요. 형님 사시는 곳이 어디 있어요? 나? 네. 나? 마곡 왜? 마곡동 김포! 사실은 뭐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봉천동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딱지 좀 친다. 적어도 딱지를 잃지 않는. 오 잘했네 네. 그때. 오 소리가 오 울려 울려. 저는 이제 도쿄 출신. 어디 그 에도 가구. 에도 가구. 아니 아직 음악 해주려고 아니 소개 안 했잖아. 소개하려고 어디 출신 잘... 어디 출신이야? 자기를 갑자기 튀어나와. 자 어디 출신이죠? 춘천 약사동 출신입니다. 약사동 출신. 왜? 아네 입으로 잘 소리 멍대가 안 들렸어. 와 진짜 표정 빡친다. 도발 열받네 이거. 아! 아! 택도! 오! 오! 아! 자! 자 간다. 자 빨리. 아! 택도 없어. 자. 자 오! 일본에 있는데 나도 이제 멀리서 봐가지고 그거랑 아 이거 재밌네. 재밌지. 와 아주 남이가 잘한데. 자자자자자 아 죽었어. 너 죽었어. 껴줘야지. 재밌어. 약간 도발 느낌으로 아~ 난 넘겼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열받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 내 거야 내 거. 우리 엄마 성대모사 했어요 지금. 개인기 한 거예요. 박진! 엄마기 우리 엄마 흥내모사. 충분히 재밌는데요? 아 힘들었어. 자 알겠어요. 자, 한 방에 갑니다. 네. 아 근데 남이가 나가 없어요 나? 아니 여기 있는데 여기 졌어.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에 비해서 노안이 와가지고 아니 여기 졌어. 눈이 초점이 약간 좀 흐려졌어. 자,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한 번에. 까비스! 잘 움직이네. 오! 갱기! 나를 막아 이러고 내려, 막아 이러고 내려가요! 우리 엄마. 아, 우리 엄마 갱기! 막아 이러고 내려가요! 우리 엄마 일본에 있을 때. 무슨 뜻이야? 예? 야, 이 개새끼야, 넌 이제 꺼내야겠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약간 중간에 살짝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이 살짝 있어가지고 살짝 거기서 좀 불안해요? 살짝 불안하긴 했는데 뭐 어떻게 잘라요? 어떻게? 아 근데 그 정도 쳐줘야 돼요. 본인이 완전 근로기준법.
아, 근로기준법. 야,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면 안 되니까 알아서. 야, 근로기준법이 분당으로 이렇게. 자, 이제 최종 미션이 좀 남았죠? 네, 최종 미션. 네. 여기 이제 마지막 합류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든. 이제 여기서 빠니야. 네. 너 뭐 하니 지금? 아니, 그거 하고 있었어요. 저기 박수. 아, 형 얘기하는 거. 아, 합격해서. 이거 하고 있었어요, 이거. 자, 우리가 이제 평소에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좀 사진을 좀 저장해 놓은 것들이 있어. 아, 맞아요. 맞아. 근데 이거 딱 보면 어딘지 아나? 빠니보틀은? 그렇게까지... 에, 근데 빠니가 여행을 안만 다녔어도 이거를... 그거를 알 수는 없을걸? 자, 이거 어디 이게? 일단은... 이거 무슨 전망대 같은 게 아니야? 제가 알기로 이 건축 양식이 네팔 아니면 부탄 이쪽에 있는... 에? 근데 뭔가 멋있다. 제 느낌은 네팔 쪽인 것 같긴 한데. 야, 근데 이거를 맞추면은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건 이제 인정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서클 투 서치라고 이 네모난 거를 누르고 있으면 화면이 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리면은 맞아. 이거 검색을 해 줘요. 이미지 검색을 해 줘요. 바로 나왔다. 네. 나왔네. 부탄이네, 부탄. 오! 제가 말씀드렸죠. 네팔 아닌 부탄이라고. 와, 근데 이게 이렇게 와. 네. 아니, 이거를 사진을 맞췄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맞춘다고. 아, 나는 근데 대단하네. 이 기능 난 이거 야 잠깐만. 너무. 근데 별거 아닌 그 단서로 딱 나오네 바로. 그냥. 솔직히 나 여기 너무 진짜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니 아니. 너도 한번 찍어봐. 맞춰볼까? 어떻게 맞추? 맞출 수 있겠어? 이걸 보고? 저. 이 양식은 어디야? 이거 중동이죠, 이거는. 중동. 딱 봐도 중동이죠. 중동이야? 중동인데 모로코 쪽인 것 같은데. 모로코? 모로코? 해봐요. 모로코 맞히면 대박이다. 서클 투 서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누르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이게 이제 다 그렇게 크게 검색을 하면은 나온다고 이게? 우와! 나왔다. 여기 어디야? 모로코야? 어디지? 어디야? 마라케시. 모로코네. 모로코. 대단하네. 이건 어디야?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어디야? 이건 뭐야? 너네 집 아니에요? 이건 어디야? 이게 어디야? 이게 뭐야? 모르겠어? 잠깐만. 어? 잠깐만. 여기 아니야? 저기네! 여기 바로 뒤에 있네. 여기 맞아. 대단하네! 나 혹시 여기서 만든 적 있어요? 대단하네! 서클 투 서치. 여기 대단한 서클 투 서치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뭐야 이게?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멀지 않아요?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알 것 같아? 이거 어디가? 근처에 있을 것 근처에 있어? 근처에 있는 것만 얘기해가지고. 그나마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그만해. 모르니까요, 또. 뭘 모르니까. 그만해. 지금 이제 저희 거의 다 왔어요. 107차까지. 하나 남았네요. 하나 남았네요. 그냥 이것도 손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따봉. 따봉. 따봉은 처음 봤어. 발로 따봉하는 사람 처음 봤어. 자, 그래서 그 빠니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울트라 핵사관에 들어오고 싶은 자기 어필 마지막으로 꼭 들어와야겠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1차 남았는데? 2차 남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안 하기에는. 안 하기에는 그죠. 저한테 뭘 해줄 수 있죠? 반대로? 우리한테? 저한테는 뭘 해줄 수 있는 거죠? 돈 주나요? 마음껏 까볼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건 좋은데요? 딴 데 가서 그러면 정색하고 이제 그만하고 할게요 하는데 풍형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다시 짜야 되지 않아? 무척 잘 나가. 모를 수 있어. 과티브가 낫지 않아? 자, 내가 더 싸. 들려? 들려? 할인 찬스. 그래. 네.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자, 우리 빠니 버틀. 우리 울트라 엑사곤의 스태미나로 합격입니다. 합격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야, 사운드도 빵빵이야, 아주. 이 작은 핸드폰에서, 이야. 이야. 우리 사진을 이제 여기 위에다가 해서. 자, 등급. 이
이빨이 왜? 제가 방금 그렸어요. 방금 그렸어요. 이런 센스. 활용 점점. 좋아. 이런 센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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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자 멤버 있나요? 지금부터 있지. 이제 있을 수 있지. 아, 만약에 좀 마음에 드는 여성 멤버가 네. 있으면 본인 스케줄을 좀 까고 올 수도 있어? 당연하죠. 어떤 타입 어떤 타입을 좋아하는데? 저요? 어떤 타입? 성격 좀 같이 주기 맞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조용하거나 그러지 말고 같이 여행 약간, 약간 여행, 활발한 여행 잘 가. 일어났어 오빠. 와 군대 아니야 군대 군인이잖아요. 자, 아무튼 이제 네. 파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곧 머지 않았어. 우리 그러니까, 이제 금방. 우리 이제 갤럭시 엠버서 따봉. 대단한 거야. 저거 안 되거든. 알겠어요. 자, 아, 네. 자, 자, 아, 둘이 죽이 의외로 맞네. 열받게. 자, 자, 이제 손을 맞잡고. 자, 울트라 엑스. 아, 갑자기 한 해 만에 바뀌었어 이름이. 자, 이번에는 네. 울트라 헥사곤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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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팔이 부러질 것 같아. 1위 부른 소녀 합격!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잖아요. 너무 힘들 때 어이없는 웃음이잖아요. 완전 빡쳤을 때 여기 못하겠어 나? 아 포기가요?